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이 지난 19일 폴란드 바르샤바 유대인 거주 지역 개토 봉기 80주년 추모식에 참석했습니다. 유대인 위령탑 앞에서 역사적 책임에는 끝이 없다며 독일인들이 이곳에서 저질렀던 범죄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고 사죄했습니다. 앞서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는 이스라엘과 러시아, 폴란드를 비롯한 2차 세계대전 피해국들을 방문해 야만적인 범죄에 깊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2009년 폴란드에서 진행됐던 2차 세계대전 발발 70주년 기념식에서도 무릎을 꿇고 나치 독일의 만행을 사과했습니다. 독일은 말로만 사죄하는 데 그치지 않고 1952년 이후 홀로코스트 피해자들에게 총 800억 달러를 지급했습니다. 나치 전범들을 끝까지 추적하면서 지금도 법정에 세우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반면 독일과 마찬가지로 전범 국가인 일본은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은커녕 전쟁 범죄를 감추고 왜곡하고 법적 배상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100년 전 일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유럽은 지난 100년 동안 여러 차례 전쟁을 겪었지만 미래를 위해 협력할 방법을 찾았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의 역사는 물론이고 가장 기본적인 세계사조차 공부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시로 드러나는 그의 말도 안 되는 역사 의식이 참담하고 참담합니다. 언제나 상상 그 이상의 굴욕감과 허탈감, 창피함을 국민에게 안겨주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100번, 1000번 생각해도 그를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